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금방 저기 낚시에서 낚시를 갔다 집에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잡은 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배를 잘라서 이제 냉장고에 하나하나씩 넣을 겁니다. 이거를 먹을 때는 제가 보통 여기에다가 칼질을 한네개뭐 이렇게 해서 이쪽 이쪽도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좀 넣고 저기 이거를 튀기는 것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이제 블랙페퍼도 좀 넣고 이 고기는 이름이 레드테일 펄치라고 합니다. 레드테일 펄치. 왜냐하면 이 꽁지에 내가 지금 금방 다 잘라 버렸는데 이 꽁지가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좀 색깔이 빨간 색깔이라서 레드테일 펄치라고 그러는데 이 고기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저기 바다에 비슷한 이런 고기가 종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에 잘 잡히는데 보통은 저하고 저 동생이랑 뭐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에 가면은 이거보다는 정말 많이 잡아요. 근데 좀 낚시가 안된 편이거든요. 이게 저기 이게 얼마냐면은 저 손보다 커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이걸로 내가 이제 이거를 배를 잘라서 이제 안에 있는 걸다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얼릴 겁니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음에 또 저기 낚시 갈때또 저기 녹음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